오늘 전지훈련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선 마셔. 고마워. 나 서프라이즈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왜 안 되네? 아 됐다. 왜 안 되냐고 막 승질낼 뻔했네. 넌? 나는 먹고 출발했지. 우와. 나는 회사에서 그 올리브 샌드위치 먹었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야, 너 내 미담 좀 남겨줘라. 죽기 전에 남겨놓고 줄게. 야, 근데 걔 심각한 찜찜어가 된 것 같다. 야, 이래야 입에 잘 들어가고 좋아. 세입이면 끝나. 너 럭키비키 쩐다. 너 몇 분 컷 됐어? 일단 출발하기 전에 다 먹었어. 잠시만, 나 핸드폰 어쨌지? 핸드폰 여기 있잖아. 나 어디서 갈까? 어디야, 내 생일 선물이고. 받아봐. 너 편지부터 읽어. 진정하고 편지부터 읽어. 아야, 이게 순서가 아니잖아. 동공수가 순서가 아니잖아. 리본지 아니야? 잠깐만. 재미를 구하세요. 누구한테? 무슨 사람에게? 나 침내지 마. 침내는 순간 많네. 내 추억하게 살아. 아, 그런가? 아, 잠깐만. 아, 아, 진짜. 되게 또 우는 척 하려고. 이런 우리 오늘 1초 남겨. 이게 뭐야? 우리 어떡하다. 나 용, 너 옆에 콩 없는데? 이거 니 거야. 니 옆에야 이거. 눈물 짜지는 않나. 아, 잠깐, 아니, 눈물도 안 나와. 아니, 근데 요건 너가 어떻게 다 넣었어? 오빠한테 연락했지. 요건 챙긴 거라고. 어디야? 지금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웬 줄 알아? 우선은 그 비지 재팬 맵 몇 개 해놨거든? 우리 오사카가. 와, QR코드 사이. 됐다. 나 여기 이거지. 이지 말썽 이렇게 해서. 너 몇 번째 재탕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여권을 모르면 어떡하지 싶었어.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너 아직도 미쳐 있는 거야? 드디어 간다. 둘이 오니까 약간 이런 거 찍을 수 있다. 그치? 아, 어떡해. 핑크는 약간 못 참겠는데? 겁나 굴러가는 걸? 해봐도 돼. 절대 굴러가지 않아. 근데 이 제품이고요. 이 안에는 로시땀이랑 비오템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야 20cm, 20mm 진짜 작지 않아? 야, 이거야. 우측 빼면 없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나 20mm를 한번 처음 봐. 얼마나 조그마할까? 이거죠? 응. 키가 덥고. 어? 진짜 야. 진짜 이. 진짜 이. 진짜 이거 내 손톱만 한 거 아니? 대박이다. 우린 언제 탈까? 窓の遮断しないと日差しを遮り、機内の温度が上がったので、ウィンドウ越しをセット。あ、すんちゃん。あ、無理なら。도착했어요. 버스 도착했어요. 어쩐지. 그래서 지금 터미널 1에 가서 전철을 타고 남바에 가서 남바에서 택시를 타려고요. 대박이다 진짜. 여유는 없습니다. 끝까지. 아 진짜 늦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이거 다이어트인 게 나 쪼그라들었다? 야 너 쎄. 나 괜찮아 진짜. 나 쪼그라들었는데 괜찮아. 와 진짜 나 이런 거 놓치는 거 처음이야 진짜로. 아 드디어 진짜 남바다 남바. 어 저기 있다.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까? 강한 여자들. 드디어 택시를 탔다. 뿌잉. 디디보다 그냥 손으로 잡아서 타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가 딱 그냥 바로 버스가 앞에서 내렸어요. 제맛인 호텔인데 그래도 뭔가 쾌적하긴 하네요.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우린 진짜 내일이 없어. 난 진짜 이 히야시 초코면 항상 거의 오늘 맨날 이거 먹는데. 알지? 나 도쿄에서 이거 먹었잖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맛있니? 아 이 히야시 초코면에 이 냄새가 있어. 아우 존나 맛있겠네. 나 아직도 여기 그냥 우리 집 같아. 정신 차려 그러면. 야 너 내일 자고 있을 때 나 잠깐 부시럭거리고 초밥 먹고 올 거야 혼자. 근데 그거 알지? 너 부시럭거리면 나 1도 모르는 거 알지? 진짜 1도 모르냐? 진짜 1도 몰라. 야 진짜 천생 연분이다.
요즘날? 요즘날이라고 해야 되나? 아침이 밝았는데 오조상은 스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모닝 스시를 먹고 아침 같은 걸 사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서 오사카 왔었을 때 묵었던 후쿠시마라는 동네거든요. 제가 전철을 또 잘못 타가지고 같은 오사카 순환선 중에 하나인 이곳에 내렸는데 걸어서 가는 게 별반 차이가 없어서 걸어서 가려고. 아, 좀만 더 가면 너 얼마나 가야 되지? 3분이다. 와, 진짜 이게 아침 유산소요, 완전. 여기가 노랑진 수산물 시장 같은 데고, 이 안에 있는 스시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방금 거스름 좀 받았거든요? 신광 처음 봐요. 대박 신기하다. 근데 좀 더 못생긴 사람으로 바뀌었네? 우와, 무진장 헤맸네. 오조상 이 새끼 한국 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우 진짜. 아 진짜 지존 지쳐버렸다. 나 덥긴 오지게 덥네요 진짜. 환복 완료. 샤워 한 판 하고 샤워하고 환복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유니클로 티셔츠 만들기 OES.
はい。아, 근데 이거는 아이 나오기가 아니요,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잔뜩 사버린다. 보통 야, 민창이 같이 티켓 나오는데? 노래 틀 수 있었어? It's 꼰대 타임 가보자고. 내가 빨간색 되게 좋아하잖아. 터치 뭐 뭐래 뭐지? 터치풀? 아 약간 그거지. 자존심을 잃고 꼰대를 얻었다. 나 지난번에 조우 로스 먹었다가 늦게 죽을 뻔했었다. 그러게 진짜 잔인하다. 요 근래 오픈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인생 돈가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스타일이야? 진작에 아 근데 배부른데? 밥은 좀 남겼지만 돈가스를 다 먹고 오조상이 한 개 더 줬어요. 지금 이 우리야 이거 해가 되게 예쁘지 않아? 예뻐. 응. 밝다. 뭐야? 아 시원해. 벌써부터 너무 시원한데? 이 차. 전 지금 이런 거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아이고. 어젠가 오늘인가 극장판 개봉했거든요. 없어버리. 수박은 다 팔렸네. 차박고 담배지만 담배가 아니다. 차다. 좀 귀여운데요?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끌리는 제목 아닌가요? 과연 가능할까? 오조상이 엄청난 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병 넣어가지고 보온병에서 페트병 자체가 이제 시원한. 야 좋다 우리야. 응. 정말 귀여운 거 아니야? 이것들 너무 귀여운데? 이 봉투가 뭐길래 빵을 맛있게 보관할 수 있는 거지? 귀엽네요 진짜. 운명처럼 만난 빵도로보.
여기 보면은 로프트 한정품이 되게 많다요. 이거 샌드위치 박스래요. 안을 이렇게 열면은 샌드위치. 진짜 운 좋다. 어쩜 개봉일이랑 맞물려가지고 더 그런가 봐. 그니까. 지롤이 너무 귀엽네요. 하지만 이렇게 이뻐도 뭐다? 품절이다. 나는 다 괜찮은데 누가 싫어? 빌런은 싫어? 이거 근데 빌런은 없는 것 같아. 아 그렇네. 너 나 먼저 해볼게. 아이고. 나는 오차코 아니면은 이즈코 나왔으면 좋겠어. 어? 나 카짱 같은데? 카시야? 나 컷 같은데 잠깐만. 아 아니야 이거. 아 나 뭐지 이게? 누군지 전혀 감이 안 잡혀. 카짱 맞네. 카짱 맞노? 아 카미나리 덴키야. 아이씨. 와 대박. 뭐야 이게? 어 근데 이거 아 이거 삼각형.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 카미나리는 좀 그런디 나는. 카미나리가 뭐야? 어 쇼토. 쇼토 아닌겨? 테스트 해봐야지. 아 당연하지. 세균맨? 아 누구세요? 아크릴 스탠드 또 한번 해봐야죠. 오 좋은 거 나왔다. 귀여운 거 나왔다. 야 너 공약 걸어. 공약? 나 당연히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여긴 무조건 거의 100억이지 이거는. 100억이야? 누구지? 빨간색이 누구야? 아니 남자애 같은데? 와 마르코 나왔어! 대박! 아싸! 와 햄토리 만나기 힘든데. 뭘까? 이거 대장 아님? 헐? 나 햄토리 나왔어! 야! 눈 개쩌는! 우리야 내가 옷반츠 우사길 좋아하는데 이 옷반츠가 뭔 거식이겠니? 옷반츠가 입고 있는 내 마지막 번째가 너가 하고 싶은 거. 어 그렇네. 오무츠? 어? 아 스트라이프네. 아 스트라이프. 아 엥? 너 드디어 빵 묻은 거야? 어. 아 진짜 야 엄청 더워. 진짜 대박인데? 대박. 아 근데 또 이게 너무 여름 같아. 너무 좋다. 역시 백앤나온의 이 개미지요. 현장을 목격하다. 네.
근데 원래 브래디백은 진짜 가격이 안 내려가. 어, 저거 내 가방이다, 그치? 아니, 이상하게 이런 거는 좀 팔뚝에 껴도 그냥 그 맛으로 입는 것 같아. 이 안경의 효과인가? 어,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데. 너무 작을 것 같아, 그치? 안 되겠어. 살 빼고 다시 와야겠어. 너무 귀여운데 내 몸뚱이가 못 받아주네. 것 같아. 다시 또 일정을 보내기 위해 잠깐 왔거든요. 이거 아까 로프트에서 산 건데 페트 진짜 힘들어서 말이 나아예 안 나오는데? 아니 뭐 그렇게 힘들어 나 이게 더워서 그런가 봐. 왜 이렇게 우리를 벗기는 거야? 이거부터 벗겨야 되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움직이지 말라 이거. 뭐지? 네, 짜. 짜? 나 하긴 너 별로 안 짜게 먹는 것 같아. 나 진짜 짜게 먹잖아. 와, 단거라도 먹으면서 기운 좀 차려볼까? 아, 진짜 카메라 초점을 해. 너무 못 잡는다. 걔 더위 먹었니? 에이, 올랩도 그랬어요. 정신 상태가 안 좋았어. 와, 율라 맛있는데? 억수발. 아, 대박적이다 진짜. 새끼야, 뚜껑이 많을 테니까 한번 자셔봐. 어디 있지? 개구리 어디 있어? 너 조심해. 발냄새. 아이고. 미안한데 내 발냄새가 더 심해서 발냄새 발냄새 같지도 않아. 그럼 배터리냐? 유니클에서 만든 바츠마루 가방. 그리고 키드랜드 캐링 스밍. 아까 보틀 챙기고. 야, 우리 저녁에는 진짜 필카 함 찍자. 응. 손수건 필수. 손수건 진짜 존엔 필수. 그다음에 빤스물 공정지갑. 공금지갑과 수민지갑. 나가봅시다. 바이. 찐드레 모임입니다. 잘 만들었죠? 누가 저, 얘기하는 거야? 저 이거 두 장이나 있다고요. 갑자기 해물지 말고 하는 거야? 네. 기다리는 중. 이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 한국어로 번역이 있길래 와, 한국어 번역이 있겠구나 했거든? 뭐라고 나와? 해급 포함만 한국어야. 아이씨, 장난하나. 아니 근데 누구든지 양배추를 이렇게 많이 시키면 좀 제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밥 좀 가져와봐라. 야, 밥 좀 가져와. 너무 맛있어. 곤약 좋아해? 응. 응, 근데 맛있어. 아, 진짜 먹기 불편하네. 아. 야, 너 잘한다. 우리 속는 것 같은데. 한여들 졸라 먹는다고 이러면서. 야, 이제 고시야, 이제. 맛있겠다, 어떡해. 어, 어때? 뜨거워?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이다. 가죽이어가지고 한 1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데요? 아니면은 앞코가 뚫린 거. 약간 한결같은 스타일이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전에 갔던 칼디에 없어가지고 망연자실이었는데 핸들. 진짜 칼디에서 이제 메론빵 스프레드는 지는 해고요. 뜨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너 노래 뭐 듣고 싶어? 아니 하루 종일 그거 뭐지? 커피가 맛있다 마시고 싶다고 하더니 무슨 겁나 큰 돈을 사케 야, 다시 한 곡 불러봐. 가시죠. 빨간 색깔. 이건 필요 없어? 돼지 띠니까 돼지. 이거 세트, 부부. 왜 갑자기? 플래시까지 켜졌어. 자, 씻고 나오니까 세상이 너무 개운해. 뭐라 했지? 모모시오. 모모시오. 응.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이다, 그치? 맞아. 와,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근데 겁나 짜겠다. 뭔가 진정한 돼지 파티를 여는 것 같아. 진짜 끝까지 먹어.